나는 기다립니다. 이게 좀 책이 오래됐더라고. 지금 새 책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다비드 칼리, 세르조 블로크, 안수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나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오늘도 서점에 가보니까 책이 정말 특이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끈이 나와요. 삶의 끈을 따라서 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찍히나? 지금 송년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나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릴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기다려요? 이제 끈이 나와요.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아이가 지금 끈을, 실타래를 잡고 낑낑대고 있죠? 뭐를 기다린다고요? 나는 키가 기다립니다. 크기를. 어서 키가 크기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키가 커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키가 크려면 먹어야 되죠? 키가 안 커서 애들도 그거 무슨 저기 뭐지? 성장. 아니 아니 또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저기 광고에 보면 똑같은 애가 나오는데 애가 하니까 나도 친구라 그러잖아. 걔가 동생이냐 그랬더니 나는 얘 친구야 그러잖아. 왜? 똑같은 친구가 돌아다니는데 걔는 동생같이 보이는 거야. 그럼 걔는 그러면서 키 크는 약선전에. 그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 키가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도 있는데 키가 적은 사람은 뭐를 기다려야 돼요? 키가 커지는 거를 기다려야 돼요. 또 이건 뭘까요? 아침이 자, 되겠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누가? 엄마가? 시리 지금 여기 있어요. 끈이.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여기 실이 빨간 끈이 보이죠? 자, 또 여기 봐보세요.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 이제 나비 모양으로 됐죠? 또 뭐를 기다릴까요? 비가 그치기를. 고 실이 뭐를 만들어줬어요? 옷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실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비가 그치.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까? 그림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됐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실로 해갖고 추리를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었죠.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끈이 이제 가요. 뭘 기다릴까요, 얘는? 여러분들은 뭘 기다려요? 사랑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기다리나요? 성경을 두 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나요? 기다린다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영화가 시작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화 시작되기를 맞아. 줄로 서서 기다린다니까. 오늘 독특한 책을 하나 빌려놓는데 못 빌려왔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만나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부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지켜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나는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려요? 역장의 신호를. 자, 지금 뭐를 타고 있어요? 뭐예요? 역장이니까 기차역이죠? 그래서 신호를 기다려요. 무슨 기다릴까요? 전쟁이 끝나기를. 무슨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까요? 자, 여기 누워 있어요. 링겔을 꽂고. 여기는 막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한 통의 편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평화의 시대를 맞고 있죠. 예전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고, 여러분 아들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이거 기다리겠죠. 6.25전쟁 때도 생각해보면 부모들이 이거 기다리겠죠. 좋아요 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뭐래요? 좋아요 라는 사람, 이 끈으로 이어져서 좋다고 좀 해주지. 그걸 기다린다니까. 이거는 어둡지만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아기를. 이제 좋아요 해갖고 결혼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이제 아기를. 끈이 좀 커졌죠. 생명이 이제 나올 차례. 아기를. 곧 태어날 아기와. 아기와의 만남을. 지금 산부인과에 들어갔죠. 아기가 끈에 묶여서 나와요, 지금. 보이나요? 기르니까. 또 뭐예요? 키우는. 아이들이 자라기를. 이제 둘이 끈으로 묶여서, 실로 묶여서 어떻게 해요? 붕붕가 태워주고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또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휴가 가는 거, 산으로 휴가 가고 있죠. 휴가를 기다려요. 여러분도 지금 여름 휴가 기다리죠? 안 기다려야지. 자, 근데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막 엉켰어. 싸우고 있죠. 이게 지금 막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막 실이 엉켜서 저 어떻게 그렇게 표현력을 잘했을까? 그림책을 자꾸 읽다 보면 뭔가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저도 기발한 아이디어 주세요. 맨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야.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우리 부모들이든 이 사회도 다 지만 잘났대. 그러니까는 세상 화합이 안 되죠.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안부 전화를 이제 헤어졌어. 뭐예요? 안부 전화 기다리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기다려. 잊어버리지만 기다리기도 있죠.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아파요. 우린 다 이 가정 속에 간다니까 누구가 먼저 갈지 몰라. 내가 먼저 갈지 남편이 먼저 갈지 아이가 먼저 갈지. 근데 여기는 아내가 먼저 갈라나?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이제는 갈 때가 됐죠. 완전히 말라 있잖아. 이제 생명이 호흡이 갔어요? 뭐예요 이거는? 점점점 영구차죠. 애도하고 있죠. 우리는 다 이 길을 간다니까. 누구나 죽음의 길로. 근데 죽음의 길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분한테 가니까 생명의 길로 가요. 근데 또 그래도 또 세상은 돌아가잖아. 여러분 아버지 김문양 선생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 또 돌아가잖아. 다 있고 또 하원이 뭐 지원이가 태어나고 또 세상은 세대가 바뀌면서 돌아간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려. 이 남편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나는 기다립니다. 초인종 소리를. 누구 초인종 소리일까요? 맞춰보세요. 누구 초인종 소리를?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우린 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새 식구가 될 손자를 나는 기다립니다. 배불러 있죠. 이제 끈을 누구한테 줬어요? 며느리한테 줬어요. 기다립니다. 끈이 끝이 끝 이렇게 해놓고 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끈을 쓰라는 거죠. 뭐를 기다리나 이제 이걸 풀어갖고 각자 얘기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요. 좋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삶의 끈을 따라서 오늘은 뭐예요? 징계를 받는 것. 그거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유익을 주고 의와 평강과 열매를 주려고 우리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는 뭐를 기다리니? 근데 이 그림책 하나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지만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그림책이 어마어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지금 깊이 못 다뤘지만 깊이 다룬다면 각자가 각자에게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퇴출로 끈으로 연결돼 있잖아. 누구랑? 엄마와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 속에 뭐가 있어? 나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당신의 르하우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 기다린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애타게 한 영혼을 찾고 있다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풀어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기다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의 끈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